실제 이 재앙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식민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렸던 열 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 열 가지의 재앙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의 애굽에 행했던 그 재앙을 염두에 두고 관련을 시켜서 이 재앙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교훈이 뭐겠어요? 이 심판은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 퍼붓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붓지 아니하고 애굽인들에게 주었듯이 오늘 여기 일곱 대접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 밖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심판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재앙이 지금 어디에 쏟아져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어떤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에게만 주어지는 재앙은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재앙이 어디죠? 하나는 땅에다가, 두 번째는요 바다에, 세 번째는 강에, 네 번째는 하늘, 모든 해와 달과 별에. 결국은 보시게 되면 땅과 바다, 온 지구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 해와 달과 별에 쏟겠듯이 온 우주를 말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는 이 대상은 온 우주의 대상들이에요. 여기는 교회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실제 이 재앙이 교회가 아닌 세상인들이 받는 것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지난 우리가 일곱 나팔을 할 때에 이 재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뭐가 기억나죠?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 또 기근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또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믿는 성도들도 여기에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애굽 사람에게만 주는, 불신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이 심판에 함께 임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할까요? 근데 엄밀하게는 실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재앙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을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우리가 심판이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진노의 대접이 아닙니다. 어떤 대접일까요? 은혜의 대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앙이 쏟아지지만은 세상에는 진노의 대접으로 쏟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의 대접으로 쏟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면에서는 이것은 진노의 대접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대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재앙은 우리에게는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우리가 세상에게는 정말 영원한 심판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심판이다. 우리 여러분 이제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특별히 봉독한 말씀이 나머지 세 개의 대접입니다. 나팔에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정리할 것은 일곱 개의 대접이 쏟아지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전 우주적인 대접입니다. 심판입니다. 그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피조물들에게 벗는 재앙입니다. 그 나머지 세 개는 이 심판을 받도록 만든 그 모든 죄를 유발시킨 장본인 사단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짐승의 보좌에 쏟음에. 그 우리 짐승 알죠? 사단의 우리가 무리. 그 모든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대상 짐승에게 지금 대접을 쏟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누구한테 쏟아요? 유브라데 강에 쏟는데 이 강을 쏟았더니 강물이 말라서 마치 그때를 이용해서 이 세계의 더러운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에서 나온 거짓 영들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전히 여기도 짐승과 관련되어 있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자, 재앙을 어디에 붙습니까? 공중의 부음에. 에베소 2장 2절에 기억나죠? 사단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부었다는 것은 사단 자체에게 재앙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이 내용은 모든 죄를 유발시킨
지금 사단에게 재앙을 붙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근본적인 이들을 멸하게 되는데요. 오늘 일곱 번째 이 공중에 재앙을 부었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 되었다. 예수님께 십자가 들어가실 때 이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곱 번째 공중에 재앙을 부음으로써 공중 권세자분 사단에게 모든 재앙을 주고 심판함으로써 말씀이요 이제 다 되었다, 이제 모두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더 이상 심판이 없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의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요. 자, 여러분 들어보았어요? 아마겟돈 전쟁?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일까요? 영적인 전쟁일까요? 물리적인 전쟁, 옳은 말 쓰는 거 아니죠? 실제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실제 중공군이 한 2억의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아마겟돈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전쟁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전쟁을 해석을 해요. 과연 그러한가? 과연 이게 물리적인 전쟁인지 영적인 전쟁인지 여러분이 어떤 그 의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을 부었더니 이 어떤 증상이 벌어졌죠? 아,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았더니 강물이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부었는데 강물이 말랐다. 자, 유브라데 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어디까지를 이야기해요? 유브라데 강까지이며 그럽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의 동쪽의 끝이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 유브라데 그 강까지의 모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결국은 이 유브라데 강은 이 가나안 땅과 그 동쪽에 있는 뭐 바벨론, 아시리아하고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말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땅이 말랐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사단이 동방의 왕들을 모아서 그 다음에는 모든 왕들 이 왕들을 모아서 지금 물에 건너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너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자,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이웃 나라를 들어가지고 항상 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기도 하고 바벨론을 보내어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자들을 포로 끌게 만들었습니다. 그 실제 이들을 하여금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만든 이유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오늘 여기 내용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고 징계하신 목적으로 이 문을 여셨구나 라고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이 모든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 이유의 첫 번째 허락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키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종종 세상의 힘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웃나라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징계하신다는 목적은 단순히 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허락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한 목적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그 말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신 목적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을 때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는가요? 자, 이사야서 11장 보실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 펴셔도 괜찮아요. 제가 읽습니다.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해마를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앗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홍해 바다를 완전히 갈라서 말리어서 그들을 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어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아스리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722년에.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른 다음에 다시 풀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편하게 다시 건너오게 만들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이 다 말라주십니다. 그들이 편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셨고 그걸 통해 마음을 돌이켰고 다시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서 마련해 주어서 그들을 건너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 그러면은 두 가지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강을 말리셨구나. 그 적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돌이킨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외국에 팔렸던 자들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보내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강을 말랐구나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전제는요, 이 강을 마른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근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자, 유브라데 강을 말랐는데 이 강이 마르자마자 이제 악한 영, 용과 짐승과 거짓선 입에 나온 세 영이 이제 동방의 왕들과 세계 모든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왕들을 모아서 그 강을 건너오게 해가지고 그들이 어디에 모여요? 아마겟돈 이 지역의 모든 왕들을 모읍니다. 왜 모아요? 하느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과연 이 장소가 어떤 장소가 중요해요? 이 장소가 왜 소개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과 그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백성의 편에 볼 때는 구원이지만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강을 말리신 것입니다. 그 실은 이 열왕들이 쳐들어왔지만요, 구약에 보시면 한 번도 그들이 성공해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쳐들어왔지만은 잠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받지만은 그 후에 그들은 멸망해서 돌아가요. 바로 그 의미가 아마겟돈 이 지역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아마겟돈. 자, 지금이 어디일까요? 생각해 보셨는가요? 아마겟돈. 여러분이 아마겟돈은 한국말 번역이에요. 아마겟돈. 원래 히브리어 언어는 하르 니곳인가요? 제가 한번 성경 볼까요? 여러분 5장 이사야서 5장 보시 바랍니다. 아, 사사기 5장 19절의 말씀에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무깃도, 이게 뭔가 막 하루 무깃도,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루 무깃도. 그 하루라는 말은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산, 때로는 골짜기. 그 무깃도,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루 무깃도,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골짜기, 그런 의미예요. 그 우리는 한국말로는 아마겟돈 그랬지만요, 실제 이 원어의 뜻은 무깃도의 산, 무깃대의 골짜기 뜻입니다. 그 사단이 모든 왕들을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무깃도에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지금 이 모든 사탄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열왕들이 무깃도에 모였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연상할까요? 구약에 무깃도에 인한 사건들이 연상이 될 것입니다. 많은 무깃도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이사야에 있는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문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의 모든 이
왕들이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길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자 선지자를 세우고 바락을 세웁니다. 드보라하고 바락을 세워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만들어서 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 이 연합군들을 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한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바락과 드보라가 찬양한 내용이 오늘 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과 다나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공격해서 모든 걸 빼앗으려고 했는데 잠시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자 그들의 국률이 여기 다시금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토 사건입니다. 결국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왕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세 명의 이 사단이 모든 왕들을 모았어요. 근데 그 왕들이 이 무기토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장소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실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자와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 산 이름이 뭘까요? 그 산 이름이 그게 갈멜산이에요. 그 유치원을 잘 다녔으면은 유치원 때 배우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 하나님을 외쳐가지고 갈멜산. 이 갈멜산이 바로 이 산을 말해요. 무깃도 산이에요. 동일한 이름입니다. 무깃도 갈멜산. 근데 갈멜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곳입니다. 그들의 모든 세력을 심판하는 곳이 갈멜산이었어요. 오늘 여기에 봉독한 말씀에 지금 여기에 세 가지의 거짓 영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온 영. 거짓 선자가 등장하는데 결국은 이들의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 유브라데 강을 말라서 그들의 모든 왕들을 모아서 여기에 이 무기토에 모아 놓으셨는가?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요. 자, 또 하나의 사건 보실래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언제 이 무기토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역대하 35장에 보시면은 한번 이건 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신약성경이란다. 이거 참 아직 잠은 못 깼는데 구약성경 707페이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 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자, 이제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아주 선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한 가지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실수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세계 정세가 이 요시야 왕 때에 지금 아시리아 왕이 거의 지금 이 시드는 쇠퇴기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강대국 바벨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시리아를 치시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이 정세입니다. 왜 이 아시리아가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면은 원래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그 여러분 알고 있듯이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냥 멸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민족을 끌어와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거기다가 심어놓아서 그들을 혼혈화시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일부는 끌어다가 또 끌고 가서 또 혼혈 자기들의 민족과 섞이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부터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 남쪽 유다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저들은 우리의 민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개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들을 섞여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너무나 잔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을 친 아시리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으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아시리아가 자기가 세력이 지금 쇠퇴하게 지금 그런 상황을 알고서 도움을 청하는데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한 거야.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 그러게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아수리아 지금 도하로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때 요시아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왜 방해해요? 자, 여러분 눈만 껌뻑하시니까 제가 자 21 보세요.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애굽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지금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도우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시아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에, 자 무깃도가 이번에 강 근처에 있는 거 알겠죠? 자 무깃도에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복은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요시아 왕이 죽은 것이 무깃도예요. 근데 왜 죽었는가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 반대의 일을 행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모인 어떤 그 이방의 족속들, 가나안 왕들을 심판하신 곳이고 또 거짓 선지자가 멸망, 하나님 심판한 곳이고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여 행했던 요시아가 죽임을 당한 곳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 아마겟돈, 그 하루 무깃도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섯 번째 하나님이 유브라데스 강에 재앙을 쏟아서 그 강을 마르게 해가지고 그 마른 강을 모든 사단이 왕들을 모아서 무깃도에 모은 목적이 뭐겠어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들을 보내어서 징계하고 연단해서 돌이키기 위한 구원의 목적이지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장소로 모이기 위해서 강을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멸망을 당해요. 바로 그 멸망을 당하는 장 여러분이 이제 이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대적과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한번 보실래요? 어떤 대접이 쏟아지는가? 자, 하나님이 이들을 모으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자, 다섯 번째 보세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자, 이제 짐승의 왕자에 쏟았더니 그 나라가, 이 사단의 나라가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뭐가 생각이 나죠? 그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그 누구죠? 백부장?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보내어서 그 살려달라고 한 백부장이 누구죠? 아달랴인가요? 여러분과 저하고 좀 비슷한 수준인데, 예, 아달랴, 아마 아달랴 백부장 같아요. 아달랴. 실은 이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을 청했고 그 예수님 능력으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도 나를 알고 나를 메시아를 알고 나를 초대하고 의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나를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비되었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나죠? 그들이 이를 가나요? 그 어떻게 이를 간다, 슬피 우는 거하고 이를 간다는 게 맥센스가 안 됩니다. 슬피 우는 거는 뭔가 고통 속인데 이를 간다니 뭐 복세의 원망의 일을 간다?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어두운 데 처해서 하느님과 안전의 격별이 돼서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너무나 아파서 입술을 깨문다 그 말입니다. 자기 혀를 깨무는 거예요. 일을 가는 게 혀를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에 그들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게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서 더 이상 주의 은혜가 없는 곳에 그들이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영원토록 자기의 혀를 껴무는 그런 고통의 삶이 주어지는 것. 이게 다섯 번째 대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일곱 개의 대접은
하나의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심판은 무엇을 위해요? 그들의 영혼한 어둠 속에 던지기 위한 심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15절에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제 이 전쟁, 이 사단이 아마 그랬던 자기의 군사를 뭐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모아서 그들과 싸울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뭘 준비하라 그래요? 너희는 옷을 입고 벌거벗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들과 싸움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런 점에서 이것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죠. 너가 깨어 기도하고 주의 임재가 마지막 때가 언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요? 벌거벗지 말고 옷을 입고 준비하라는 거야. 자, 뭐가 생각이 나요?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사대 교회와 하나는 가장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가 교회, 이 두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옷에 대한 문제입니다. 벌거벗은 문제인데 3장에 다 이해하신 것 같으네 그죠? 3장에 1절에 보시면요 사도에게 책망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제는 내가 죽은 자야. 이 사대교회는 행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수많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죽은 자야 그 말이에요. 왜요? 실제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었거든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수많은 행사는 가졌지만은 진짜 주님과의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행사적으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았더니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얼마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대 교회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가 있었어요. 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그냥 믿음으로 준비한 자가 얼마가 있다고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여기 옷을 입었다는 말은 믿음으로 무장했다 그 말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하나님을 섬겼고 봉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소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대의 교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 또 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지만은 그들은 행함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수많은 봉사하지만 실제 과연 흰옷을 입은 자가 믿음으로 주님과 바른 교제 속에서 교제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아드라교회 라오디게교회 보실래요?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뭐 이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였어요. 마치 현대교회 모습 같죠, 그죠?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 믿는 사람 같고. 예. 근데 이 형편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17절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실제 벌거벗은 자야. 벌거벗은 자라는 거죠. 부끄러운 자라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삶에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삶이 부족함이 없으니까는 신앙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연의 현상입니다. 그 실제 유럽이나 이 미국 교회 신앙이 그 뜨겁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교회가 열정적입니다. 그게 중동의 지금 지하교회라든지 옛날 그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교회라든지 핍박을 받고 있고 삶이 어려운 교회들 한국 교회도 우리가 항상 일제시대라든지 정말 그때 순교가 핍박이 많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순교했어요.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아마 70년대까지도 한국교회는 정말 힘이 있었죠. 깨어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많았는데 현재는요. 현재는 모든 교회가 교회 성장에 신경을 써요. 이 성장은 믿음으로 자라는 한 영혼이 믿음으로 자라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 건물이 큰 교회,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면 거의 다 건물에 쓰는 거야. 큰 교회를 짓고 수양관을 매입하고 뭐 땅을 사고 그래서요 교회가 점점 이 땅에 것들을 취하는 곳으로 모든 헌금을 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인들은요 헌금을 안 해. 그래서 이거 써봐야 또 건물에 짓니까요. 요즘에 좀 약은 교인들, 약은 교인인지 지루한 교인인지 모르겠는데요, 헌금할 때 지정을 해요. 이 헌금은 꼭 어디에 써주세요. 그리고 지정 헌금에서 선교 누구한테 써달라고 지정해요. 자기가 쓰는 걸 정해가지고. 하도 교회가 제대로 안 쓰니까는 우리가 물질로 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냥 미지근해집니다. 그냥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그 결과로 우리도 언젠가 영국 같은 교회가 될지 모릅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손주에 팔리는 거죠. 술집에 되는 거죠. 정말 당대 선교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유명한 그런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된 그런 영국이었지만은 그들이 어떤 이 산업 혁명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물질을 추구하면서 신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 모습이 뭔가 벌거벗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은 지금 사단이 하느님과 교회를 대적하기 위하여 수많은 세상의 모든 왕들을 모아서 지금 여기에 아마겟돈에 지금 모아놓았습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 내가 그러므로 깨워서 뭐요? 옷을 입으라는 거죠. 벌거벗지 말고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무기로 전쟁시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승리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그때부터 교회를 노골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전쟁일까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지금까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사단과의 우리와의 싸움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은 우리는 그걸 통해서 돌이키는 삶, 더 주님을 붙잡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통은 우리의 구원의 손길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영원한 심판의 근거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그러므로 성도들이 옷을 입고 준비하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마겟돈을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가요? 너희는 벌거벗지 말고 옷을 입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옷은 그냥 옷이 아니죠. 믿음의 무장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바울이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전쟁은 이 세상과의 육체적인 전쟁이 아니야. 영적인 전쟁이야.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해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는가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에베소 6장에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지 12절 보시면요. 6장에 이거는 신약에 맞습니다. 317페이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일 대상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14절에 너희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방패를 이게 앞에 갑옷을 붙이고 그 다음에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우리가 이제 옷을 입으라 그 말입니다. 그죠? 크게 뭐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울 준비하라.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야. 아마겟돈 앞으로 벌어질 그런 어떤 육체적인 물린 전쟁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무장할 준비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왜 쓰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 구원은 총을 맞을 때 피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순간에 받은 구원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의 흉배는 뭐겠어요?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너 그렇게 예수 믿는 거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 너 그 정도 행위는
안 믿는 것 같은데 계속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걸 알고 더 이상 마음의 감정 흔들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분과 하나가 되는 순간에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보실 때 그 의를 보시는 거예요. 이미 의로운 존재인 줄 알고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방패는 수많은 공격에 막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흔들리지 만들고요. 정말 천국이 있는가? 내가 받은 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수많은 이 흔들림을 계속 사단은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계속 방어하라 그 말입니다.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다 수동적이죠. 사단이 이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을 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 줄 알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는요, 사단과의 싸움인데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칼을 들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육체를 건드려서 나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싸울 대상은 누구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내 마음, 하나님이 되려는 내 마음, 교만하려는 내 마음, 세상을 추구하는 이 내 마음, 이게 우리의 교만한 이 마음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날마다 나를 친다고 말합니다. 내 자식 친다. 왜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들을 구원한 후에 혹시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나는 날마다 나를 친다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말은 즉 세상에 물든 나와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삶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와의 싸움이, 이게 영적인 전쟁이며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으로 계속 우리와 그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금 세상을 향하도록 교만하도록 하나님이 되도록 세상을 붙잡도록 세상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찾도록 계속 우리의 육신을 계속 건드릴 것입니다. 이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 싸움이 우리의 전쟁이에요. 그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는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 모든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예수를 잊고 살게 만드는 것. 저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하든지 예수를 믿은 자에게 예수와 상관없이 너 혼자 믿게 만들든지. 여러분 실은 한 가지 그 우리가 충격적인 한 가지 하나의 그런 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로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아주 대설교가고 목회자입니다. 정말 복음을 온 평생 증거한 분이에요. 그분이 로마서 하나만 가지고 14년을 증거한 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복음을 강조한 양반이에요. 근데 그 교회 40년간 함께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론서 목사님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방문을 하였는데 그 장로님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그 론서 목사님의 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목사님, 내가 지난 40년간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장로로 섬겨왔는데 저는 아직 중생하지 못한 자입니다. 저는 진짜 예수를 믿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반이 죽은 거예요. 이 양반이 그거 받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니 40년간 나와 함께 섬긴 장로님이 자기는 혼나지 못했다니. 그래서 그가 장례식 때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힘을 다해서 십자가만을 증거했는데 그래도 사단은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걸 알고서 나는 남은 생에 더 힘써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가 증거해야겠다. 그가 그 장례식에 그가 한 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40년간 장로를 섬겼는데 예수와 관계없이 지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해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 그 영혼은 예수를 믿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 자였다면 세상을 보는 달랐을 것이고요. 정말 예수를 믿는 자였다면 주님과 교제가 있을 것이고 정말 예수를 믿는 자였다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게 만듭니다. 더 이상 복음이 없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살게 만들고요, 헌신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주님을 섬기게 만들지만은 실제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내가 힘을 써서 내 노력으로, 내가 힘을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과 관계없이. 그래서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설교 없습니다. 복음의 설교가 없어요. 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자 이야기하고, 헌신하자고, 사랑하자고, 구제하자고. 영국교회가 그랬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자. 그러나 우리는 윤리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수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강한 권을 우리 대적하게 만드는데 우리는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단의 대적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의 옷을 입고 무장하여 싸우는 것, 우리가 그것을 주어질 때 이미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대접의 첫 번 장면이 뭐였어요? 이미 대접을 붙기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이미 천상에 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위로야. 비록 우리가 싸울 힘은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핍박을 당하고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통하여 오히려 돌이키게 되고 더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되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사탄과 넉넉히 싸우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승리의 삶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일곱 대접의 재앙을 통하여 오늘 이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지만 오늘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동일한 이 땅의 재앙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돌이키며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게 하기 위한 이 땅의 삶인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때로는 질병을 당할 때에,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의 삶의 고통을 당할 때에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닌 은혜의 대접인 줄 알고 우리를 돌이키며 더 주님을 붙잡게 하며 믿음으로 세우게 한 주의 놀라운 줄 알고 이 일로 좌절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으며 사단은 여러 가지 모양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데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데 저희가 이럴수록 더욱 믿음으로 무장하여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